그렇다면 장제 마을의 또 다른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이번엔 이 마을의 최고의 일꾼을 만나봅니다. 이장님, 네. 여기도 청년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젊은 분 없어요? 있어요. 몇 살이요? 우리 마을 새 마을 지도자라고 막둥이가 65입니다. 아,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저 밖에. 65살? 네. 여기까지 신어 수고하셨습니다. 65살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헤이 헤이 헤이. 다른 동네 65살 나오세요 그러고. 장제리는 뛰어나와. 야, 봐봐. 바지도 이걸 입었어. 내가 이거 입고 개벗고 진짜 몸빼가 좋아요. 예, 이거는 입었나 안 입었나 봐야지 돼. 하도 가벼워서. 예, 이거 부인 거예요 원래? 아니요, 부인 거요. 내가 입고 댕겨요. 이게 자꾸 내려와서 또 그래 이게. 아, 내려와요. 그래요. 늘 웃는 얼굴에 박제도씨. 알고 보니 이 마을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제도씨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장제 마을에서 가장 젊은 치게 된 이 부부는 매년 꽤 많은 양의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나인 양만 있어요. 어른들 나이 잡힌 양만들. 한 80 넘은 양만들이 한 8집인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두 번 더 서거는 것도 그렇게 빕니다. 아, 그분들은 농사를 안 지으세요? 안 지어요. 넘은 양만들. 오늘은 수확해 잘 말린 고추를 나눌 작정입니다. 카톡 알면 내도 갖다 지하고 또 고추까지 지어서 해관에 또 갖고 와야지. 오만두, 조그만두. 이거는 다 할매네 집 갖다 주고. 빨리 갔다 와, 부탁해야지. 남편만큼이나 마음이 넓고 손 큰 아내 덕분에 박제도 씨는 늘 신바람이 납니다. 꽃을 이렇게 갖고 와. 아이고, 예, 이 농사를 안 이게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예. 고맙게 고마워요. 아이고 이제 꽃집가루 이제 벗어서 좀 갖다 좀 올게요. 꽃집가루도 안 그래요. 예. 오래된 게 팍팍팍팍 떨어져요. 이것이야 파글파글이요. 뭐 조기도 한 마리 사야지요. 할아버지 지향 모시려면 한 번 다 이렇게 해관도 자주 나오시고 그래야요. 여기 혼자 살면 돌아가신지도 몰라. 이제 회관 안에서 놀고 그래야지. 할머니도 노래 살아야 못쓰. 조합이에요. 박제도 씨는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아, 무엇이고 잘이요. 하여튼 무엇이고 잘은 단계. 그냥 동네에서 뭐 거시건 다 막 힘써서 해주고 다 잘이죠. 감사해요. 이렇게 오셔서. 아이고 이게 뭐지 감사해요. 뭐지 감사해요. 다시 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박제도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여보세요? 예, 네, 지금 가요. 예. 네. 네, 마을의 또 다른 어르신으로부터 호출입니다. 아이고, 몸이 아픈지 양이야. 저 필 좀. 예. 이거 다시 챙겨줘. 예. 그리고 이제 뭐냐, 내가 해드려야지요. 나도요. 그 밑에요, 가만히. 박제도 씨는 조금의 귀찮은 내색도 없이 순순히 심부름을 해드립니다. 그야말로 자칭 타칭 장제 마을에 일꾼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내 말 욕봐. 잊지 마, 단계. 아이고, 얼마나 미안해요. 아이고, 우리 어른들한테 잘해야 장제리 아들도 잘 되고. 전부 다 멋있으니 안돼 그러시오. 아이 쟤도 욕 받은 게 목탄 개발에만 하나씩 먹어.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죠. 어르신들도 박제도 씨를 아들처럼 아낍니다. 내가 사갖고 야 네 일이 못 사갖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항상 우리 집이 내가 일을 못 하면은 항상 와서 이렇게 돌봐줘. 그리고 뭐냐 내가 뭐냐면 그냥 집에 간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냐면 착신 사람은 없어. 자,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박재두 씨의 발길이 또 다른 마을 어르신들의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참과. 건강은 좀 어째요? 바깥이지요? 마찬가지죠. 아이고. 괜찮아요, 오빠. 아, 무엇이 오빠요? 내가 아프다 우리 돌봐주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 집의 어르신과 박재두 씨는 조금 더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요만할 때 인양반이 가서 다 이 집을 또 고쳐줬어. 근데 요새 여러니 요새 와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재두 씨에게 이 집의 어르신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 아들 저 오형제 오남매를 낳고 어머니 혼자 계신 뒤 가갖고는 그 어린 것들을 그냥 어머니가 키우면서 했었어. 근데 인양반이 유지해서 많이 가서 도와줘서 고치고. 뭐 문 부서졌다면 가서 고쳐주고. 나는 고칠 줄 모르는 게 현인양만 다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와 나한테 와서 문 부서진 바람 들어서 못 살겠다고. 문 좀 고쳐달라고 가서 문도 고쳐주고 내겠어요. 다 고쳤어요. 아이고. 장제마을에서 나고 자란 박재두 씨에게 마을 어르신들은 부모님과 매 한 가지라는데요. 어느새 아내까지 달려와서 힘을 보탭니다. 청국장 맛있게 잡수시오. 청국장 콩쌀물랑 가봐. 콩쌀물랑 집이야. 청국장 쌀물랑. 에, 아이고. 이렇게 굳은 일도 좋은 일도 함께 나누는 이웃이 있어 장제마을에 장수인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재두 씨 장제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이 분명합니다.